다려주기, 살짝 다려주시고, 살짝 다려주세요. 그냥 살짝 올렸다 놓으세요. 주시고 이렇게 빼주시면.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도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그 제가 그냥 두 섹션으로 나눴거든요. 예, 이렇게 하신 다음에 32mm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수분이 건조되면 여긴 첫 층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건조가 돼야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예, 머리가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예, 강제로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저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살짝 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손잡이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약간 컬에 탄력을 주기. 부를 당겼다 놓으세요. 그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수분이 건조가 되면서 머리카락과 빗 사이로 예,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 튀어 올라와요. 예, 천천히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시면서 자, 끝이 아직 있죠? 그래서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가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가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네, 바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기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윤기 올라오는 게 보이나요? 네, 이 상태에서 수분이 건조될 수 있도록 네, 아이롱은 돌려주면서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살짝씩 펴주세요. 펼쳐주시면 조금 더 빨리 수분이 건조되겠죠. 천천히 돌리시면서 네, 이렇게 건조하시다 보면
네,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딱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때 살짝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떨어졌네요. 자, 옆에서 이렇게 해서 싹 빼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백파트 마지막 판넬입니다. 자, 이 폴리를 이렇게 수분이 건조되면 폴리를 살짝 분사를 해주세요. 네, 수분 일반 물보다는 폴리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건조되기를 조금 기다려주세요. 건조가,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 하고 올라올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손잡이만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예, 이렇게 돌려주세요. 릿지를 강하게 내기 위해서는 이 연예인 펌기 덮개 아이롱이 굉장히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32mm로 컬이 과연 나올까 하는데, 예,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하시면 잘 나와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환원제도 날라갔고 해서 제가 조금 더 열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짝 해주시고요. 자, 빗을 자꾸 이제 엄지하고 검지로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이 건조되도록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똑 떨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때까지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당겼다 놓으셔서 이렇게 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예,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45도 각도에서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글러브 뚜껑이 45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됐죠? 이 상태에서 16mm입니다. 네, 17mm로도 가능해요. 자, 45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가서 살짝 네, 이렇게 놓으시면 더블로 뿌리가 많이 설거든요. 자, 앞쪽에 똑같이 해놓은 판넬이 있습니다. 두 개를 합치셔서 32mm입니다. 32mm로 살짝 해주고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뿌리 살린 상태에서 자, 글러브 뚜껑이 하늘을 봅니다. 90도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쭉 올리세요. 놓으신 다음에, 자, 빗을, 자, 아이롱에 이렇게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돌려주세요. 도너츠예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가려주시고, 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저는 조금 컬을 강하게 내기 위해서 돌돌돌 두 바퀴 살짝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돌돌돌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세요.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가 그러니까 아이롱에서 32mm에서 건조될 수 있도록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건조됐거든요. 살짝 올렸다 놓으세요. 그러시고 이렇게 빼주시면 예쁜 도너츠가 이렇게 생겨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32mm거든요. 예, 굉장히 컬이 탄력 있게 잘 나왔죠? 네. 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라면 건조하고 난다면 네, 더 많은 컬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뿌리도 많이 살아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전 건조해서 나왔습니다. 예, 어떠세요? 굉장히 탄력 있게 잘 나왔죠? 또 예쁘게 제가 해서 또 올리겠습니다. 32mm입니다. 넷.